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린빠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고민이에요. 뭘 명품 만들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잘 만들었다, 예뻤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봄이고 그래서 제가 상의 부분이나 원피스는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스커트나 바지는 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봄이 됐는데 뭔가 예쁜 스커트를 하나 여러분들이 입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쁜 스커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뻐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명품 스커트가 피터 스커트예요. 피터 훌 스커트인데 예뻐요. 지금 보통 훌 스커트는 쭉 그냥 어떻게 보면 힙도 넉넉하게 있는데 쭉 훌이 잡히잖아요. 자, 이 스커트는 핏업을 잡는데 힙까지는 맞으면서 밑에 폭이 넓어요. 이 스커트는 도대체 뭐랑 안 어울리는 거야? 다 어울려요, 다. 셔츠랑 입어도 예쁘고, 니트랑 입어도 예쁘고, 티셔츠랑 입어도 예쁜 핀터 훌 스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간만에, 진짜 간만에 제가 스커트를 갖고 왔는데, 웬만큼 여러분들이 스커트 너무 쉽고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 하다가, 이 스커트는 만만하진 않아요. 여러분 만드는데도, 패턴 뜨는데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도전해서 입으시면 예쁘단 말 꼭 들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냥 가봉식으로 입으신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슬립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면서 좀 그러니까 날씬해 보인다는 게 뭐냐면 여기 부분이 좀 맞으면서 밑에가 퍼지면 날씬해 보여요. 웨딩드레스 아워글라스 모래시계를 만들면 그렇게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요 스커트가 그 스커트예요. 날씬해 보이는 스커트. 디자인은 간격 훌 스커트를 뜨신 다음에 간격을 맞춰서 핀탑을 쭉 잡아주시는 거예요. 간격을 맞춰서 핀탑을 쭉 잡아주시면 끝. 게임 셋이에요. 너무 쉬워요. 봉제를 딱 보면은 우리가 허리를 딱 나누고 밑에 핀탑을 딱 잡았어요. 다트를 잡으면서 핀탑을 쭉 잡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힙까지는 맞으면서 밑에까지는 쭉 퍼지게끔 한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 옆에 지퍼를 넣었고요. 디자인은 끝이에요. 핀터 훌 스커트 지금부터 패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지금부터 핀터 훌 스커트를 떠볼 건데요. 영상이 금방 끝나니까 우리 잘 보세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게요.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을 여기서부터 제가 78cm 정도 놓을게요. 자, 78cm 정도를 놨어요, 여러분. 자, 78cm 놓고 자, 얘는 폭이 중요해요. 폭이 중요한데 자, 오늘 폭은 제가 60cm를 놓을 거예요. 60cm. 그러니까 여기까지 60cm를 놓을 거예요. 자, 요 폭이 60cm를 딱 놨어요. 그러면 기장을 놓은 상태에서 패턴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그려 주세요.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허리. 자, 4분의 허리 나가 주시고요. 자, 4분의 허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허리 나가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정도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허리 나가고 5cm 정도, 여기 5cm 정도 더 나가신 다음에 직각을 이렇게 딱 맞춰볼게요. 이렇게 직각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를 안 넘어가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훌 스커트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78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78 여기는 77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한 45도 정도 되는 훌 패턴을 떴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을 딱 나눌게요. 자, 하나 둘 이렇게 3등분을 딱 여기 3등분을 하나 둘 세 개 놨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등분을 딱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등분을 딱 놓았어요. 여기를 3등분을 딱 놓았어요. 자, 여기랑 여기랑 연결 여기랑 여기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허리선이고요. 여기서부터 18cm 내린 데가 힙선이 돼요. 여기가 힙선이 돼요. 힙. 자, 여기가 힙선이 되는데 힙까지는 좀 맞고 싶어요. 자, 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10이거든요. 자, 4분의 10을 딱 놨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cm 정도가 더, 여기까지 힙이에요. 여기 7cm 정도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좀 줄여볼게요. 자,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자, 여기 부분에 우리가 5cm 정도 줬죠. 그러면은 이쪽에 1.5, 이쪽 다트 1.5 줄게요. 그 다음 이쪽도 1.5, 여기도 1.5 줬어요. 그럼 3cm 남았어요. 2cm 남았거든요. 2cm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아까 7cm였죠. 여기는 1cm, 2cm, 여기도 1cm, 2cm, 4cm, 3cm 남았어요. 거기에 다트를 이렇게 그리세요. 다트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정도 이렇게 15cm 내린 다음에 이렇게 다트 끝을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부분에 0.5cm 다트 잡고요. 여기도 0.5cm 다트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0.5cm 정도 다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0.5, 1cm, 그럼 여기 2cm, 그러면은 이 5cm죠. 그리고 2cm 정도가 또 남아요. 자, 여기서부터 0.3 정도 씹힌터. 여기도 0.3, 0.3씩 이렇게 핀터. 여기도 0.3 다트를 잡고 0.3을 핀터로 쭉 잡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쭉. 여기도 끝에 다트를, 여기는 0.3 정도로 핀터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0.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다트를 잡고 0.3 정도를 핀턱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힙보다는 조금 커야 돼요. 힙보다는 좀 커야 되고, 여기는 4분의 허리 플러스가 딱 나와야 돼요. 다트하고 핀턱을 다 잡고 난 다음에 4분의 허리가 남아야 되고, 여기는 4분의 힙보다는 조금 크게끔 남아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여기도 다 핀턱이죠. 여기도 핀턱을 쭉 잡아주실 거예요. 여기도 잡고, 여기도 핀턱을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봉제는 요 밑단을 박아주신 다음에 핀턱을 잡아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패턴이 다 끝났는데, 안단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부분 5cm 정도, 여기 5cm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다 찝어주시는 거예요. 안단은, 자, 허리까지 이렇게 체크했으면, 안단은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카피 한 다음 잘라주셔야 되겠죠? 여기들을 다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접어주시면, 여기 안단. 핀턱을 딱 맞는데, 그럼 여기 부분이 4분의 허리가 딱 나올 거예요. 여기 부분이. 요게 안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시면 패턴을 쉽게 뜨실 수 있을 겁니다. 패턴, 만만해. 간만한 만만하게 왔어. 그죠? 만만해. 하이웨스트, 만만해. 패턴 만만하니까,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고, 설마! 이 패턴도 지금 어렵다고 하신 분 계시는 건가요? 자, 어려운 분들 요 밑에 가서 천원 패턴 받아가지고 립바가 뜬 건 어떻게 떴는지 궁금하신 분들 요 천원 패턴 가져다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는 더 예쁘고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